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려면 말씀은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롬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아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적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랴. 아멘.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이모주일 주신 귀한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또 최고 가치를 두는 것들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자녀, 가정이 최고의 나의 인생의 가치라고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배경과 또 내가 가진 스펙들, 또신념과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세 가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요. 또 6장의 물질과 또 11장에 성공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서런 것이 아닌 본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애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직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모든 스펙을 가졌던 이 바울,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단은 늘 교묘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초대교회도, 빌리뽀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 없는 열정, 그리스도가 없는 내 중심의 사역 속에서 누가 알아주면 힘내서 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힘 빠지고 영적 본질인 그리스도만 놓치게 속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본질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내 중심, 인본주의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늘 나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인도받는 새틀 인생이 되어서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온단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고 또 받은 직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고 2020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보교의 성도들 양하여서 참 복음의 진리를 반복하여서 밝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속아서 영적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과 함께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 즉 형식적인 올례 하나님 이 주시는 그 할례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그 할례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런 출신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오래된 그런 생각의 틀, 또 율법의 틀에. 잡혀 있습니다. 예비소서 2장 8절의 구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러한 지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에 빠져서 힘써서 행하지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이러한 부족함을 자랑하셔서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생명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만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수인 리틴 레슨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재와 율법으로 노예화된 인간을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이끄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정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당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한 해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저 여러분은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겉모양과 입술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 3장 속에 가지고 있던 애체질로 나를 드러내고, 순간순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왜 죽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죽고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 복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자신의 배경 이런 스펙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는 팔을 만 할례를 받았고 순수 이스라엘 적속이고. 베냐민 지파로 초대 사울왕의 후손인 왕족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엄격한 규례를 따라 사는 바리세인으로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했던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난 후에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것은,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인생의 최고 가치,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아는 것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생활의 지식, 또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부자 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학문의 지식, 물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죠 하지만 이런 지식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조주를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대 가치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론 난 인생은 생명을 벌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걸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만나고 나면 이 땅에 좋고 즐기고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을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이면 예수 한 분이면 나의 모든 것이라 나의 전부다 나의 가장 귀하다라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교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내 생애의 최고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고 어떤 일이든, 어떤 직분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서, 아몰랑, 아, 나도 몰라. 대충대충. 대충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믿으시면서 믿음에 무한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